역대기는 두 가지의 중심 테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에 있어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대기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가장 잘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말은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모델이라는 말은 또 하나는 이것은 줄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줄기, 은혜의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모델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모델을 생각한다면 언약의 모델입니다. 그 약속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늘 경험한 거예요. 메마른 땅을 홀로 걸어가도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주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에요.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곁에 계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실 때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곁에 계셨습니다. 돌 감람나무에 숨어있는 삭개오의 그 두려운 눈빛을 주님은 알아보시고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는 그 승리에 대한 열심, 아이퍼, 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건 빛과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가면 내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을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하나의 살아있는 산돌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지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주님께서 관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질서는 저절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십니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 불변하시고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진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놓으실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신 목자,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가 회복되니까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더라. 여러분이 한 헌신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 눈물 한 방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좋은 이유입니다. 다윗은 대가를 치렀고 베드로는 대가를 치릅니다. 바울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더 이상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트랜스폼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 싸움이에요. 제가 내 마음의 지층이 있다는 말씀을 양육반에서 드리는데 제일 깊은 곳에는 은혜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워둔 회복해야 될 에덴, 하나님이 머무시기 기뻐하시는 곳, 우리는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 안에 두는, 자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였어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자기 안에 그 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시면 주님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바꿔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저희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해 드리십시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